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신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한동 안현로에서 보내주신 신거미싱의 8280이라는 이름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재봉틀을 맹맹 소리만 나고 박음질이 되질 않아서 제가 이제 기계를 하나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참 저도 깜짝 놀란 일이 요 재봉틀이잖아요. 웽 소리만 나는데 기계 회전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미싱 수리점에 들리셨다는데, 아 세상에. 우측면에 벨트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에 벨트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벨트를, 요걸 이제 타이밍 벨트라는데,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이런 벨트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표시라는데, 요거는 요저 벨트 기어 부분이 맞질 않고요. 약한 30개를 하나씩 대조를 해봤습니다. 이 재봉틀 회사들이 요새는 벨트를, 이건 길죠. 이렇게 길죠. 모터를 내려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대조를 해봤는데, 이제 고객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죠. 벨트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사실상 벨트가 사라져버린 이런 기계 수리하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차라리 끊어졌다면, 어디가 끊어져서 사라져 버렸다면, 같은 기계 일본 잔업회사의 타이밍 벨트가 딱 맞았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벨트 없으면 수리 못하죠. 벨트가 사라져 버린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계 내부를 모두 조정하고, 여기서 수리비는 이미 책정되어 있는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8,000원을 제가 36,000원을 책정했네요. 묘한 일이 있습니다. 이 벨트, 오리지널 벨트, 요거는 일본제 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래도 고객님께 벨트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저 혼자서 벨트를 맞춰서 이제 끼우는 이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맞춰놓고요. 아마 뜯어서 수리점에서 수리를 하시다가 깜빡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수리를 맡으면 정상적으로 조립은 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요즘 저한테 이제 재봉틀 수리 들어오는 많은 기계들 중에 조립을 하지 않고 그냥 못 고친다고 해가지고 팽개쳐 버리는 기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엔지니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유튜버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어제 이정일님이라는 분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미싱업계 전체 수리를 하셨던 우리나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인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현직에 지금 계시진 않고 은퇴를 하셨는데, 유튜브에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미싱 박사로 활동한다는 거를 어디, 들으셨는 모양입니다. 정말로 그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전설이셨던 분이죠. 근데 하나 둘 동료들 다 떠나고, 그분은 참그 프라이드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라이드가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저하고 일본 동경, 일본 도쿄에 갔을 적에 한국에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가셔서, 일본 사람들 대단합니다. 자기네는 막 세계 1위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얘기하면 콧방귀도 뀌지 않을 듯 2004년인데요. 예, 거기 가서 아주 제대로 지적을 해가지고 기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반성을 하고 정말로 미안하다면서 사과도 하고 기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수정을 하겠다고 승복을 한 이런 분인데 어제 구독자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뭐 한국 미싱 업계에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글을 남겨주시는데 예, 저는 본래 우리나라의 세일즈맨이었었죠. 예, 상품을 판매했던 분이고 그분은 엔지니어로 나가셨던 분입니다. 최초에 출발할 때. 그래서 제가 또 용기를 얻어서 지금 뭐 이렇게 한밤중이지만 더 열심히 이렇게 재봉기를 수리하는 이런 영상을 올리겠다고 또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보면은 예, 실패를 원래 이렇게 꼽아서 실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일본 부품으로 이 부분을 장착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실을 이렇게 꼽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옆에서 빠져나오는 거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아서 실이 엉키고 이러는 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구멍을 뚫어서 장착을 했습니다. 세상에 피대 없는 기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저 우리 재봉틀 수리하는 분들 예, 수리가 안 된다 그래도 예, 막 흥분해가지고 이 기계에 있던 벨트 조립도 안 하고 내던져서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이거 나쁜 겁니다. 그거.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계 뜯어보고 또 그런 걸 느끼게 되네요. 세상에 재봉틀 벨트를 빼버리고 조립을 해주면 그분은 재봉틀을 버리라는 얘긴데요. 고객님들한테 예, 이런 불친절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배 입장에서 이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벨트 빼고 벨트 조립 안 하고 기계 못 쓴다고 팽개쳐 버리면 그분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기계는 1,000원짜리가 됐든 10,000원짜리가 됐든 그저 구입해서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게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 100만 원짜리보다 이분들은 10,000원이 더 소중한 물건입니다. 절대로 그런 이런 일을 발생하면 안 되겠죠. 벨트를 빼버리고 조립을 해서 돌려보내면 되겠습니까? 아예 못 고치면은 예, 고칠 수 없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드리고 하셔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저 재미스럽게 참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망스러운 기계 처음 봅니다. 요새 그런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옵니다. 조립을 안 해주고 저 던져버려가지고 조립을 못해서 수리를 보냅니다. 이런 기계들이 자꾸 나오네요. 이게 정말로 재봉기를 만지시는 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 불미스러워서 그 창피한 일입니다. 적어도 원상태로 복귀는 해드려야 됩니다. 가구를 예, 모두 조립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꼽혀있던 이 레버라 그죠? 이게 저 후진 레버입니다. 요 부분을 납작한 면을 밑으로 하단으로 해서 이렇게
흔들면서 조립을 해줍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실제가 안테나 꼽았죠? 이걸 만들어 조립해 드렸죠? 이 부분이 북실을 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실을 감을 쪽에 북토리를 끼워주고 요 장구처럼 생긴 부분 그다음에 전원선을 꼽아야 되겠죠? 네, 냉표.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을 실이 한쪽으로 치우실 때 예, 지금은 정사인데 아까 꼽혀 있던 거를 예, 제가 위로 상단을 뺐습니다. 예, 실패 안정감 있죠? 예.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별도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이제야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이 부분이 됩니다. 모든 기계들이 이렇게 수평가만든 이렇게 되어 있는 실패 꽂이 부분들 세월이 지나면 패스트니까 다 부러져 버립니다. 그럼 바르질 못합니다. 네, 재봉풀 회사들이 이런 점을 노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러져서 위실 꼽지 못하면 바르질 못하죠. 그럼 또 서비스 센터에서 이런 부품이 없어요 하면 새 거 구입해야 되죠. 패턴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이런 스마트폰처럼 또 사고 또 사고 예,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단정은 못하지만 자 요게 북토리 끼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주고 예, 위실 꼽아야 되죠. 1번 2번 내려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른손으로 꼭 잡으세요. 그 다음에 노루발은 꼭 올리세요. 위실 끼울 때 그냥 끼우시면 안 됩니다. 실책이 싹 걸어주고 그대로 내려와서 네. 요 기기는 실기기 장치가 없네요. 앞에서 뒤로 끼워주세요. 이렇게 폴리를 돌려서 밑에 실을 당겨줍니다. 예. 내부를 전체 분해해서 예, 수리를 마쳤으니까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일단은 벨트, 사라진 벨트 맞추고 이분께 벨트가 없어졌어요 하고 말씀드리면 미신 점프하고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영상으로만 올리지 말고 직선 바느질, 예, 정상적으로 박음질 요 패턴 바느질, 요 치기색 바느질이죠. 그 다음에 노즘 바느질이죠. 요 부분이 바느질 땀수라고 해가지고 예, 바느질 간격이 되겠습니다. 요거 세발 끼기라고 해서 재봉틀 수리하는 고객님들께 제가 이제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빨리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대충 손봐드려서 몇 개월 뒤에 또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잘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놓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옆에 지켜보면서 빨리 고쳐서 적은 비용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확 뜯어놓고 못 고친다고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막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수리를 의뢰해 주시고 미식 점포 반응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기계를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큰 고쳐서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는 기사님들도 막 흥분한 상태고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출장 나가서 출장비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리에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도 요즘 전체적으로 수리 잘 됐네요. 이게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으로 내일 보내지는 신거 미싱. 가격은 저가의 미싱이지만 8280. 수리를 마치고 테스트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님하고 약속한 대로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6,000원 수리비 전체 조정비 발송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미싱 박사 구독, 좋아요 이렇게 힘차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고객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